밥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막 활동적이게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얘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한달 전에 방송용 컴퓨터를 라이젠으로 바꿨었죠? 오늘 사용할 CPU를 생각을 해봤어요. 라이젠 2700X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젠2 출시 이전에 한달 정도 써보고 그 방송용 컴퓨터에 대한 후기를 올려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 박스도 있네. 젠2 지금 와가지고 벤치마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각종 컨텐츠 찍는다고 조금 늦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튼 늦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라이젠을 썼던 게 1세대 때 1700X를 AMD에서 경품으로 완본체를 다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용 컴퓨터로 사용하던 게 6700K였나? 7700K였나? 아마 그랬었는데 그때 방송용 컴퓨터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700X로 딱 바꾸고 나서 프로그램 켜긴 마음에 크래시 뜨고, 뭐 오디오 프로그램 뭐 세팅하려고 하면 크래시 뜨고, 방송하다가 갑자기 캡처 모드가 나가고, 오디오가 갑자기 반대로 막 나오고, 오디오가 막 끊겼다가 들어갔다, 끊겼다 들어갔다 막 이래가지고, 처음엔 내가 설치를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프로그램들 다시 까불어보고 이러다가 포맷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나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인텔 시스템으로 그때 다시 돌아가니까 그 문제들이 싹 해결이 돼가지고 그때 정말 그 라이젠의 CPU에 대해서 그 호환성 부분에서 실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700X를 한달 정도 쓰면서 똑같이 방송 프로그램도 썼었고 오디오 관련 프로그램 뭐 캡처보드 관련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도 썼었고 각종 마이너한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썼는데 호환성에 문제 생긴 게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프리미어 같은 거 영상 작업할 때는 가끔씩 크래시가 떴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7980X이나 9900K 사용했을 때도 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느꼈던 호환성에 관해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버클럭입니다. 오버클럭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노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 방송 컴퓨터에 사용하던 2700X를 몰아, 그러니까 커스텀 순행에서 거의 끝판에 가까운 그런 순행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오버클럭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42.75배수까지밖에 안 됐어요. 43배수는 죽어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쿨링 성능이 엄청 좋은 제품을 장착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됐던 건데 지금은 일반 그냥 공랭 쿨러를 장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버클럭이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갑니다. 하다가 그냥 PBO 쓰자 해가지고 PBO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오버클럭 같은 경우도 지금 3600에 CL16짜리 8기가 4개 풀뱅짜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XMP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200에 CL16까지 내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젠 1, 2세대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XMP 램을 사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CPU에 있는 그 메모리 컨트롤러가 상대적으로 좀 구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젠 전용으로 파는 램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똑같은 XMP 램들에 비해서는 조금 동일한 수치인데도 대부분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어차피 작업용 컴퓨터라서 램 오버클럭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원래 수치보다 낮게 쓰는 거는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여기까지 오버클럭에 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속도에 관한 부분은 어땠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약간씩 반응이 느립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 시스템을 놓고 어느 게 2700X, 어느 게 9900K 시스템인지 맞춰보러 가면 저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제가 컷 편집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근데 컷 편집할 때 컷을 자르고 넘기고 재생, 자르고 넘기고 재생, 자르고 넘기고 재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컷을 하고 다음 장면을 가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화면이 딱 재생되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요. 이게 진짜 혹시 내가 라이젠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플라시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왼쪽에 제가 게이밍 컴퓨터가 9900K를 사용을 해요. 여기 딱 넘겨서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냥 팍팍 켜지면 여기서는 팍팍 켜지면
켜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바꿔봤어요. 뭐 모니터가 144Hz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60Hz로 바꿔서도 해보고, 모니터를 바꿔서도 해보고, 포맷도 해보고, 뭐 캡처보드 있는 거 다 떼고도 해보고, 글카 뭐 가속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방송 컴퓨터에 뭐 2080Ti 달아서도 해보고 다 해봐도 느껴져요. 여튼 여기까지 제가 2700X를 한 달 정도 쓰면서 느낀 후기였고요. 제가 처음에 2700X를 바꾸면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는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시스템에 비해서 느리고 조금 안 좋다는 거지, 이 시스템만 단독적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절대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방송용 컴퓨터로 투컴을 사용하실 예정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사셔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젠2가 나왔으니까 젠2를 사용하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3900X는 나온다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꿀 예정이고, 혹시나 추후에 16코어 32스레드 제품이 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바꿀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올리고 조금 지나서 E3에서 3900X를 발표를 했죠. 16코어 32스레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장착을 할 수 없는 상태고, 3900X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3900X가 나오면 그걸로 바꾸겠죠. 아무튼 이 제품으로 바꾸기 전에 이걸 바꾼 거를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인코딩 속도,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CPU를 바꾸면 과연 제가 사용하는 이 XMP 램이 XMP로 작동이 되는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코딩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하드웨어 인포를 띄워놔가지고 인코딩이 될 때 몇 배수로 작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U 패키지로 전력 소모도 몇 와트인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젠2랑 비교할 때 정확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 기준으로 전력 소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초기화시키고 바로 시작. 뭐 인코딩 되는 동안에 지금 배수를 보시면 39.25부터 39배수 정도로 작동을 하네요. 전력 소모를 보도록 하죠. 남은 시간 0 딱. 최고 112에 평균 81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최종 걸린 시간이 나오는데 2분 41초가 나왔습니다. 한 2분짜리 인코딩 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700X의 테스트는 끝났고요.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전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CPU만 바로 깔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설치가 끝났습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고 할까요? 네, CPU만 교체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넘어가고 바이오스 설정도 다 되는데 윈도우 거기서 무한 이핑그리에서 절대 안 넘어가가지고 원래 CPU로 다시 바꿔보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바이오스 문제가 싶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번 더 했는데도 안 되길래, 와, 주변 부가장치 다 빼고도 해봤는데도 안 되길래, 온라인에 검색해보니까 X470 보드들에서 젠2 부팅이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기가바이트 X470 보드하고 MSI 그 박혀포 B450 보드에서는 전부 다 젠2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크로스에어 제가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는 MSI의 X570A프로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램은 3600CL16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XMP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맨드 레이트가 1T가 아니고 2T로 들어가 있네요. 램 이거 안정화 같은 경우는 TM5 10회를 돌려가지고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것만 봐서는 일단 CPU 메인보드 둘 다 바꿨을 때는 저 XMP 램이 아주 잘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메인보드 말고 CPU만 바꿨을 때도 과연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CPU 말고 메인보드에 따라서도 램 오버클럭이 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 못 시켜드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잘 들어가니까 일단 프리미어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인코딩 속도가 감소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초기화 시작. 네, 지금 인코딩 시작하고 올코어 배수는 41.5에서 41.25? 뭐 출렁출렁 걸리긴 하는데 그 정도 배수로 계속 작동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2700X에 비해서 올코어 부스트가 훨씬 더 높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평균 전력 소모가 한 98W 정도 됐었고 지금 최고가 129W입니다. 지금 2분 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인코딩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죠? 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온도 한 73도 수준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PBO 켜고 그냥 인코딩 요 정도 했을 때는 온도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죠? 아무튼 오늘 제가 라이젠 2세대 2700X를 한 달 정도 사용했던 소감하고 이제 3900X로 바꾸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젠2 전체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벤치마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CPU를 선택해서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벤치마크 할 때도 느꼈고 이 방송용 컴퓨터 바꿀 때도 느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바이오스는 많이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유저들한테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은 확실히 라이젠 2세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한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오스가 안정화된다면 일반 유저분들한테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